서울대학교 이영성 교수님께서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또 많은 분들께서 같이 좋은 방안을 짜고 같이 고민해 왔습니다. 저희 오전에 했던 세션에서 말씀 나눴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그래도 한번 결과 보고의 형태로 정리를 하면 큰 틀에서 보면은 기후 변화를 바라보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구체적인 수치로 그 심각성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이 DMZ를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연계시킬 때에는 단순하게 환경 보존뿐만 아니라 거기 시민들의 삶과 또 일상생활 또 경제 또 크게 보게 되면은 산업이라든가 국가 경쟁력과 연계한 나름의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와 같은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진전이 되려고 하면 저희 다음에 있었던 세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법적인 토대라든가 또 아마 이 공동 수로라든가 이런 관련돼서 구체적인 아마 작업들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더불어서 핵과 관련된 것도 어떤 형태로인지 또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되는 중요한 테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이 결과 보고에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에 다른 세션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큰 틀과 시각에 있어서 아마 좀 큰 전환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결과 발표해 주신 이영성 교수님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DMZ 법과 제도라는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협력 세션의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박정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협력 세션 제1회의에서 DMZ 법 제도에 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DMZ의 보존과 개발 이용, 구체적으로는 이제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입법적인 배경과 필요성을 검토했고요. 또 구체적 그 사안에 대해서 입법안의 내용에 관해서도 분석을 하고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세 분의 발표와 두 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해서 국내법적, 국제법적인 그런 상충 문제를 분석을 했고요. 현실적인 법적 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북한과의 협력 기반을 확충하는 실효성 있는 입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발표에서 핵심적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한모니카 교수님께서는 현재 DMZ 관리 또 관할에 관한 유엔사 규정의 현황을 제시를 해줬고 실질적으로 남북의 교류협력 특히 DMZ의 출입 절차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제기에 대한 개선적 방안으로 유엔사 규정의 현실적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 개정에 있어서도 절차적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실질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광수 교수님께서는 DMZ 평화협력을 위한 법제도와 관련해서 현실의 법적 구조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셨고 이점 관련해서 북한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라고 할까요? 특히 환경 분야에 대해서 국내법적 개선을 했고 국제사회에 대한 환경 보존을 위한 적극적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세의 분위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DMZ에 대한
남북 간의 협력 제적 체제를 제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DMZ 평화 지대화를 위한 입법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입법안에 있어서도 법률이 가지고 있는 확고성, 민주성, 규범성의 원칙에 따라서 제기해야 될 것이다. 이래야만 법률의 정당성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영철 위원회장님께서는 보다 구체적인 입법안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입법안에 가지고 있는 목적과 원칙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했고 특히 이 입법안에 필요성이 있음에 대해서도 이 인식론에 대한 반대적 여론에 대한 문제를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입법안이 마련되려면 시기적인 적절성 문제 또 환경, 안보 환경에 대한 그런 부작용에 대한 검토 또 법률의 현실적 가능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대안이 제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시를 해주셨고요. 특히 이 법이 갖는 관련 법령과의 상충 문제를 해소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관계부처 간의 소관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DMZ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고착화의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매우 어려운 난제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이런 문제점이 에도 불구하고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입법은 매우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법적 체제를 구축하고 군사적 목적 외에 DMZ 이용에 대한 법 제도적 대체를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주정 박사가 제기한 현행의 DMZ 관리에 대한 여러 관련 법률이 있지만 이런 법률이 가지고 있는 한계 또 부족한 부분, 미비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DMZ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따라서 북한의 참여, 북한과의 합의 기반이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희식 과장님이 실무적 정책적 입장에서 제기한 토론의 부분은 상당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목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법의 시의성과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했고 그 보충적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그 변화 또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 이런 변화에 따라서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DMZ 관리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DMZ이 비가역적인 평화 지대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또 적경지역의 발전 동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DMZ 평화 지대화를 위한 이 포괄적 규범으로서의 입법이 필요하고 DMZ의 평화 지대화를 위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관련 기관, 뭐 유엔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국제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주도하는 데 필요적인 그런 조치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입법안을 통해서 대비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논의의 기초로 본다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평화 DMZ의 문제 또 남북의 발전이라든가 남북의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DMZ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입법적 노력을 해야 된다. 특히 DMZ에서 발생하는 우리의 주권적 침해적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션에서 논의된 입법안의 제정이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추동력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저희 세션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DMZ 법과 제도라는 첫 번째 협력 세션에 맞게 자세하게 또 요약해서 설명해 주신 박정원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설명도 하기 전에 먼저 나와 주셨습니다. 네, DMZ 평화 생명동산 정성원 이사장님께서 지속 가능한 DMZ 생태 환경 문화 협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던 두 번째 협력 세션의 결과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토론 마당에서는 네 분이 발제를 하시고 한 분이 토론을 오셨는데 일일이 또 소개를 안 드리고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 산림협력에 대해서 산림협력은 아주 핵심적인 말씀은 북한이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생산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물을 열어서 모든 그 산림이라는 생명도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북을 제대로 된 숲을 만드는 게 바로 나무를 이어오는 거니까 여기 준비는 거의 다 됐다. 고성, 철원, 파주 구체적으로 다 기지를 만들었고 북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여기서 내년 정도에 좀 제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 다 끝났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다음에 추장민 박사가 핵심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후위기가 가장 중대한 위기인데 기후위기 문제가 대부분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정치나 안보 의제 밑에 있는 하위 그 의제로 다뤄지기 때문에 이거 곤란하다. 예?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니까 이거를 최상위 의제로 끌어올리고 이번 글라스고 회의 이런 데서도 문 대통령이 이런 걸 국제적으로 많이 강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상당히 절박한 말씀을 하셨고 장석환 교수께서는 공유하천에 대한 이 공동 그 관리에 대한 그 기구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 같다. 공유하천을 갖고 있으면서 왜 기구가 없냐. 이게 시급하다. 빨리 그런 걸 만들어주세요. 등등 말씀을 하셨고 김담 선생은 이제 그 접경지역의 사회문화 자원 발굴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론자는 이제 철원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운동가 김용빈 씨가 말씀을 하셨는데 북쪽도 아주 극단의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 좀 사회주의랄까 이제 그거가 남쪽은 상당히 그 극단의 이제 자본주의를 갔는데 그 중간 지대에 실험이 좀 필요하지 않냐 당장은 못 하더라도 우선 접경지역 한 군데라도 잡아서 토지 공개념, 우리 자신이 수많은 해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고 있지는 못하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그리고 군인들, 이 넷이 정말로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천을 해야지 부분적인 실천 또는 시혜적인 예산 투입 이런 거로는 지속가능한 DMZ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쪽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이 일을 자랑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협력의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실천의 주체들이 뭐 10년인 10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바로 그런 노력이 북한에 그대로 이입 전달되고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DMZ 전체가 생태 환경 문화에 있어서 지속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신의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포럼에 자리하신 참석자 여러분들과 또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나 자신도 한번 어떤 실천을 해볼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DMZ 안보 공동체적 관점에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협력 세션의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지구와 사람 최선옥 공동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세션에서는 뭐 앞선 발표하신 세션들은 지금 현재 이제 DMZ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DMZ를 새롭게 인식하고 접근할 것인가 하는데 중점을 두고 토론을 뭐 발표를 하고 그리고 토론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경희대 안병진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주로 지금 현재의 지금 그 DMZ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미중 간의 신냉전 그리고 신기후 평화 체제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실 인식에 대해서 조금 주로 중점을 두고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세 가지 차원의 뉴 노멀에 놓여 있는데 지금 이제 DMZ를 둘러싸고 이제 미중 간에 지금 굉장히 신냉전적인 요소가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 그와 더불어서 기후와 팬데믹이라는 이제 새로운 현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교수님이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기존의 우리의 어떤 한반도 중심주의적인 관점을 좀 넘어설 필요가 있고 지구적 질서와 담론 지형 속에서 이런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야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어떤 경계라는 어떤 영토주의적인 접근 또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좀 더 이 접경 지역을 인간과 자연이 조화하고 다중적으로 얽히고 역동적으로 변화해가는 어떤 그런 새로운 관계로서 담론을 형성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지금 생기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런던 대학교의 케지아 바커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주로 이제 생물 안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생물 안보 문제가 좀 정치적인 생태 개입주의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할 것이냐 이런 그런 정치적인 문제인데 세 가지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첫 번째는 이제 공간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접경이라는 그런 외부 위협에서 차단하는 그런 기능으로서 보다도 이제 내부 보건력 이런 공간성의 문제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부과되는 형태가 아니라 어떤 내부적으로 생물안보적인 어떤 시민의식 또 민주적 의사결정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이렇게 국제화하고 억제하는 상의 하달식의 그런 정보 제공이 아니고 그런 시민 참여 정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셨고요. 세 번째는 이제 생태적인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없는 어떤 자연이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이 어떤 새로운 생태, 기후변화 관련된 새로운 생태, 그리고 인간, 비인간이 얽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새로운 하이브리드적 생태계를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왔던, 카이스트의 김준수 연구원은 이제 이 정치 지질학적인 관점에서 이 데미지 이 문제를 좀 바라보면서 현재 인류세 시대에서 어떤 행성적인 전체적인 지구적인 관점에서 상상력을 가지고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또 어떤 인간 너머의 영토성을 좀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종래 영토라는 것을 이제 굉장히 자연 탈자연한 상태에서 봤던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균열되고 있고 어떤 인간만이 사는 지역으로서가 아니고 다종정치, 종간정치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봐야 된다고 이렇게 그 어떤 이론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콜로라도 대학교의 데이비드 하이브릭 그 교수님이 이제 그 로키마운틴 아스널 지역의 어떤 그 군사화되어 있던 지역에서 이제 새로운 생태 지역으로 복원하는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어떤 미군 기지나 유럽의 철의 장막에서의 성공 사례를 좀 기초로 해서
한 다섯 가지 주요한 프로세스를 제시해 주셨는데, 우선 최초의 동력은 이제 생태적 변화에서 동력이 시작이 돼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 같은 것도 발생하고 사회적, 윤리적, 사회적 어떤 그런 부분에서 또 정치적인 관여 또 어떤 역사적 기념물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모델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행해 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이미 이 DMZ 안에서도 이게 닫힌 공간이 아니고 열려 있고 뭐 충분히 이렇게 흐름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가 다양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강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젊은 MZ 세대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토론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좀 재미있는 제안이 나온 거는 그 이 DMZ라는 공간에 지금 어떤 다양한 그 의견들이 하지만 이제 정말 이 MZ 세대 젊은 세대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동북아 지역의 여러 국가들의 젊은이들끼리의 어떤 이런 그 MZ 세대들끼리 모여서 이런 비슷한 포럼을 좀 해도 좋겠다 이런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선호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강하구 공동이용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특별 세션의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특별 세션은 타장소에서 동시간대에 진행을 했는데요. 현장과 연결해서 특별 세션의 결과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남정호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구에 계신 오늘 참석자 여러분께 그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는 사실 양구랑 똑같은 포맷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제 한강하구 지역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뻗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는 유도를 보면서 저희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땅이 있고 이 한강하구를 잘 관리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많은 이익을 줄 것 같은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이후에 간절함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동안 한강하구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었지만은 한강하구의 자연환경, 사회, 경제, 법제도, 정책, 문화, 자원 이걸 담은 종합적인 서적인 최초의 서적인 한강하구 총서 발간 기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 발간 기념 세미나에서는 정우용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해관 교수님께서 한강의 역사를 주제로 발표하셨고요. 그 핵심은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강은 모두의 수익이었고 같이 이용하는 공간이었는데 분당으로 인해서 남북 간의 단절뿐만 아니라 한강 자체가 인간과 단절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의 복원이 이후 한강의 보전이나 공동 이용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진 특별 세션에서는 두 분의 발표와 일곱 분의 토론이 있었고요. 그 특별 세션에서는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님께서 좌장을 보셨습니다. 두 개의 발표 중 첫 번째 발표는 한강하구의 보전과 평화적 공동을 이용을 위한 전략 구상을 발표했고요. 전략 구상의 기본 핵심은 보전과 이용, 사회 경제의 발전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담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한강하구는 DMZ와 성격이 다르고 서해 접경과 동해 접경 계획과 성격이 다르다. DMZ는 남북한 간의 경계가 명확하지만 한강하구는 경계가 없는 곳이고 이것은 남북한의 공유자원, 공유수고로서 함께 관리해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법적 지위도 매우 다르다. 따라서 다른 접근을 필요한다 라고 하는 게 핵심 내용이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리고 보존과 이용 개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작년하고 올해 국립생태원이 한강하구 습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500여 명의 인력이 이제 동원이 돼서 조사를 한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한강하구 습지에 있는 생물종이, 생물종 중에
멸종위기종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발견되는 멸종위기종의 약 30%, 최대 50%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 좁은 지역에 그 많은 멸종위기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보호가치가 높은 생태계 보고라는 것을 증명한 그런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발표하신 이태우 박사님께서는 한강하구는 이용보다는 보존을 먼저 전제로 하고 이후에 여건을 봐가면서 이용의 범위를 조금씩 늘려가는 이런 접근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어진 그 강태호 한강원 공동연구협의 자문위원 서승호 동아시아 람사르센터 센터장 최현 한스자이델재단 박사님 김동성 경기연구원 박사님 남근우 인천연구원 박사님 김동진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 박사님 정태욱 인하대학교 교수님들의 토론이 있었는데요. 그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여전히 이 지역에서는 갈등이 있다. 남한 내부의 갈등도 있고 남북한 간의 갈등도 있고 남한 정부와 또는 남한의 국방부와 그다음 유엔 사회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세대 간에도 한강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르다. 이처럼 다르게 파편화되어 있고 분화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좀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전히 이 지역의 핵심은 결국은 개발과 이후에 한강하고 공동 이용 시에 개발과 보존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아마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주로 메가리전을 통해서, 메가리전을, 구상을 발표하면서 해주, 인천, 경기를 연결하는 대규모였던 연안 지역 경제권을 제안했는데요. 그래서 약간의 이용 중심, 개발 중심이었던 반면에, 그, 한스자재 재단이나 아니면 동아시아 람사르센터 그, 서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것은 주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천혜의 생태계 보호의 가치를 잘 보존해야 된다. 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도 남북한 이후 대화 과정에서도, 그 담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최근 들어서 국제기구에 가입도 하고, 람사르습지도 두 군데 이상 지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국제기구와 함께,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제기구를 통한 어떤 접근법도 유의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일랜드의 김동진 박사님께서는 아일랜드는 98년도 벨파스트 협정을 맺으면서 실제로 구체적인 각 지역별 또는 이행기관, 협정에 대한 이행기관들을 만들어 설립하고 그 중에 하나로서 해양지역에는 이행기관을 만들어서 보물수익에 대한 공동관리를 취했다는 사례를 본다면은 사실은 한반도 내에서도 이런 그 접근법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태 교수님께서는 법학자로서 한강하구에 대한 어떤 별도의 법률적 지위를 고려한 입법 필요하지 않겠는가를 말씀하시면서 그 제가 발표한 특별법의 제정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하셨고요. 왜 이런 입법하는 과정에서 국제기구나 아니면 남한 정부 그리고 접경 지역 지자체와의 협의도 매우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했던 이런 내용들은 이걸로 정리를 하였고요.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세션에 대한 결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선언문 낭독 및 채택의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평화선언문을 낭독하여 주실 대표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통일부 김광일 교류협력정책관님, 서울대학교 이영성 교수님, 국민대 박정원 한반도 미래연구원장님, DMZ 평화생명동산 정성헌 이사장님, 지구와 사람 최선호 대표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온라인으로는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2021 DMZ 양구 평화선언문 DMZ 국제포럼은 DMZ 및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평화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학계, 비영리단체, 국제기구 간의 복합적인 공론의 장이자 국내외를 포괄하는 민간협력 네트워크로서 다방면의 분야에서 남북, 국제사회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DMZ 국제평화지대화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2021 DMZ
국제포럼 참가자들은 DMZ을 냉전과 갈등의 유물에서 국제적인 평화와 협력의 중심지로 전환하여 기후변화, 재난재해, 감염병 병해충 등 접경지역에서 새롭게 대두된 문제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비가역적 평화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남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및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합의한 DMZ 평화 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제기하고 관련 합의 사항들을 조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둘, DMZ의 남북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비영리단체 등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학술연구, 기술교류 등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지구를 조성하여 DMZ를 항구적이고 비가역적인 국제평화지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셋, 기후변화는 남북의 공동대응이 요구되는 절실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DMZ와 접경지역에서의 산림생태계 복원 및 신재생에너지 협력 등을 통해 한반도 탄소중립 및 그린 뉴딜 실현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넷, DMZ와 접경지역에서의 공유하천 평화적 이용, 전염병 및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 등 기존의 협력 사안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초래되는 가뭄, 홍수, 산림 황폐와 병해충 공동 방제 등 새로운 형태의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 지난 70여 년간 보존되어 온 DMZ의 환경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보존하는 한편 세계적 유산인 DMZ의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 DMZ가 국제적 평화 상징으로 자리매김토록 한다. 여섯, DMZ와 접경지역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고 접경지역의 특색을 살린 지역상생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일곱, 남북은 정전협정의 취지대로 한강하구에서의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실현하고 한강하구를 남북의 평화적 공동이용 공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여덟, 남북은 그간 합의한 서해 평화수역과 남북 공동어로구역의 설정, 운영 등 이행에 조속히 착수하여 서해 일대의 군사적 긴장 해소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021년 10월 28일 2021 DMZ 평화협력국제포럼 참석자 일동. 네, 이렇게 평화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전 참가자들을 대표해서 낭독에 참여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기후변화 시대에 DMZ 평화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올해로 4회를 맞이한 2021 DMZ 평화협력 국제포럼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DMZ에서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심도 있게 이루어졌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전문가분들, 활동가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